안녕하세요. 뿔뿔이 농장 서상수입니다.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고추밭에 나왔는데요. 고추밭에 오늘은 또 겨까지 따요. 겨까지 따는데 겨까지 따는 방법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겨까지 따는 거는 뭐 이런 방법으로 따기도 하니까 각자 알아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. 이 고추는 2월 4일 날 그 물에 담궈서 21일 날 2월 21일 날 가식을 해서 그 봄밭에 나온 거는 5월 4일 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5월 27일 꼭 23일 정도 됐는데요. 고추가 달린 거는 많이 달렸어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조생이라 지금 이렇게 달린 것도 많고요. 일부 달린 것도 있고. 그다음에 따는 방법은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 겨까지를 밑에, 저도 일부 그렇게 봤어요. 이렇게 밑에 거를 이렇게 두고 겨순을 키워서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뿌리 활착 되고 나면 이거 다 제거합니다. 방아다리 밑에 다 제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앞집에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농사를 잘 지어서 저도 올해는 완전히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일부 딴 거 요 겨까지 이렇게 남겨놨죠.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잎까지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 잎이 나중에 가서 이 땅에서 그 물이 비 오거나 해서 튀어 올라오면은 병균이 옮을 수가 있고 애래 그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.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일단은 방아다리 밑에는 싹 훑어버리거든요. 근데 그 방법이 결국은 우리 동네 그 어르신이 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이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돼요. 지금 이거 남겨놓은 거 있잖아. 이걸 다 제거하거든요. 그 밑에 뭐 이렇게 다시 또 있던 거를 다 제거했죠. 다 제거하고 물론 2차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앞쪽에는 2차가 아니고 그냥 바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제거해버려요. 너무 대놈 보면 굉장히 굵죠. 대가 50kg 해가지고 대가 되게 굵어요. 키도 뭐 보면 현재 키가 대부분이 한 35 정도, 35에서 4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. 이건 홍군이라는 품종이에요. 홍군인데 저 위에 카타네이스는 더 커요 키가. 그래서 따시는 걸 보면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싹 훑어버려요. 위에 잡고 뭐 부러지는 것만 조심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깔끔하죠. 그 다음에 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싹 훑어버려요. 이렇게 지금 방아다리 밑에는 잎 한두 개 정도 잎만 한두 개 있는데 여기서 겨까지가 또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. 그것도 나중에 다 제거해 버립니다. 여기서 키가 큰 거는 이런 거 안 딴 거는 40cm 정도 되면 40cm 정도 되고 밑에 겨까지가 겨순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죠. 이런 것들 엄청 크죠. 이거 다 제거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제거합니다. 제거 안 하고 여기 요것만 제거하게 되면 여기서 또 올라와요. 여기서 또 올라와요. 요것만 제거하면 요 또 올라와요. 처음에 잎 남겨놨다가 뿌리 활착이 완전 되고 나면 이거 제거하는 게 좋거든요.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. 이렇게 방아다리 밑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하죠. 이 위쪽으로도 1차 이렇게 제거를 다 했었죠. 했었는데 밑에 있는 거 지금 제거하는 작업하고 있는데 고추 달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꽤 큰 게 달렸죠. 여기 꽤 큰 게 달리고 여기는 뭐 4개씩 달린 것도 있고 가면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오늘 세 분 있는데 저하고 일단 겨까지 따고 미리 줄도 매놓고 오늘 작업합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